물고기 중에 가장 작은 물고기가 송사리야. 송사리. 송사리는 떼를 져서 다녀요. 오, 그렇지. 송사리는 떼를 져 다녀. 근데 여태 또 인사드리러 오냐? 왜냐면 이 걸그룹들은 예, 송의 오빠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 돼. 인사하고 가야 되니까. 네. 그렇지. 그래, 송사리는 떼를 져 다녀. 예. 오늘 다섯 마리가 뭉쳤어. 뭉쳤어. 야, 오래간만에 나하고 다섯 마리 모이더니 야, 비도 내리는데 봄비 우리 소풍 가자. 다섯 마리가 출발했어. 어머, 그랬어요? 다섯 마리 출발 한참 가다가 인원수를 파괴해버리고 여섯 마리가 돼버린 거야. 어? 왜 그래? 근데 다섯 마리는 늘 만났던 놈이니까 잘 알아. 알아. 한 놈 모르는 놈이 있거든? 예. 근데 다섯 마리 손가락 찌른 거야. 그놈한테, 너 뭐야, 임마? 그랬더니 그 놈이 더 큰 소리를. 뭐긴 뭐야, 임마? 난 꼽산이지. 그 꼽산을 다 가는 거야. 아, 비가 내리니까. 네네. 비에도 온도가 있대요. 에이, 여보. 비에 무슨 온도가 있어. 아이고. 비에 온도가 있어요. 비 온도가 있어? 그럼요. 몇 도인데? 아유, 잘 들어보세요. 어. 비가 오도다. 비가 오도다. 오도네. 맞네. 노래 가사가 그래요. 네, 그렇게 코미디를 만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봄에는 네. 향기, 좋은 꽃들 굉장히 많잖아. 그렇지. 이상남 씨 무슨 꽃을 좋아해? 저는 네, 튜울립. 튜울립? 예, 튜울립 꽃이 좋아. 멋있다. 낭만이.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아니에요. 아. 그런 거 가지고 왜 박수를 받아요? 아니, 튜울립 얼마나 낭만이 있어. 나한테 한번 물어봐. 예. 방일수 씨는 어떤 꽃이 제일 좋아요? 고구마 꽃. 예. 고구마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고구마 꽃도 꽃만 보면 참 예뻐요. 근데, 네. 김정남 씨. 예. 이런 일은 없어야 돼. 어떤 일이요? 한 가족이 여섯 식구야. 예. 여섯 식구인데, 부부, 아들들, 딸들. 예. 근데 살기가 힘드니까 가장 아버지가 부인한테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 가족 회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부인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있지. 아들들, 딸들을 불러가지고 여섯 식구가 모인 거야. 어허. 그 아들들, 딸들을 아버지 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날듯이 내가 정말 너희들 이 생활이 이끌고 나기 굉장히 힘들다. 힘들다. 도저히 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죽자 이랬더니. 어머나.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해요? 자살이다. 어떤 방법? 공범 자살. 겁난다. 어디로? 63빌딩으로 가잖아. 어머나. 63빌딩 가서 이제 여성이 쭉 서가지고 네. 거기서 하나 둘 셋 다 뛰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나고자 없기. 창문 탁 열고 준비됐냐? 아버지 명대로 준비됐습니다. 하나 둘 셋 여섯 명이 다 점프 탁 뛴 거야. 뛰었어. 어, 뒤로 가보니까 예. 아버지 관 아들 관 장사 돈 벌으려고 아들 2개 관, 딸 관 2개, 6개 관만 있는 거야. 어허. 싹 돌아가 보니까 예. 다 살았어. 아니, 어떻게 해서 다 살았을까요?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어떻게 해서?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 엄마는 새엄마라 날라가도 살았어. 어. 그러면 자식들은? 큰아들은 제비. 제비. 둘째 아들 비행 청소년. 비행 청소년. 그것도 날라가도 살았어. 그러면 딸내미들은? 큰딸 백조. 큰딸이 백조. 백조. 막내딸 날라리 다 날라가서 살았어. 어, 그러니까 함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 어, 이제 내빈 예. 여러분들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그래요. 여러분 큰 박수 주실까요? 내빈 여러분들. 네, 그래요. 지금 박수하면서 인상 나누시느라고 그래서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시가 온 자리라 앉기도 좀 힘드시겠어요. 그죠? 자, 이제 인사하고 자리를 할 동안 그렇죠, 네. 이제 2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방일수 김성남이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